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혜민 이주원입니다. 자, 앞에 편에서 양자리에서 지금 정갈 자리까지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 사수 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별자리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별자리별 운세는 타로 뉴스에서 여러분들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와서 오셔서 맨날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셔서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고 엄지척도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더욱더 제가 열심히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수 자리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별자리별 타로 운세는 총운으로 4장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운을 또 3장 뽑아서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운이 되고, 그 다음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자, 금전운과, 그리고 직업운과, 연애운과 직업운으로 3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수자리에 어떤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수자리는 길일은 5일과 12일과 14일과 27일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좋은 물건이 뭐냐면 비상금과 선글라스입니다. 자, 그리고 장소는 기차역이며 목장울목입니다. 자, 그리고 좋은 색깔은 브라운과 바이올렛 색깔이 좋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사수자리 분들은 이제 8월이 굉장히 좋겠죠? 자, 좋은데 이 카드가 이런 일이.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사수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이 카드는 여사제 카드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간 종교적인 기운이라든지 영적인 기운과 조금 관련이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뜻이 되죠.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고민하는 카드다. 자, 그런데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완전히 결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켜보라, 관망하라. 자,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어떤 달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일과 연관돼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는 약간의 비밀을 상징합니다. 삶과 죽음의 비밀을 상징하는 2번 카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약간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카드예요. 자, 비밀을 가지신 분들은 비밀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렇게 보이고. 그래도 또이 카드 여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여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비밀을 가진 여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영적인 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많을 수 있다. 좀 우울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첫째 주가 다음 주가 되는데 이게 뭔가 마음이 안 편해요. 자,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우겨서 이길 수도 있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카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이겨도 찜찜하고 져도 찜찜하고 모든 면에서 조금 찜찜하다. 근데 우기면 이길 수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꼭 이겨야 하시는 분들, 자, 우겨서 이기세요.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첫째 주가 뭔가 마음이 싸한 주다. 둘째 주는 이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상인의 카드거든요. 뭔가 남자가, 컵도 있지만, 얼굴도 빨갛지만, 뒤쪽에 보면 뭔가 컵을 세워놓고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금전운, 장사운, 이런 것은 좋은데, 사람의 면에서는 쏙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고주망태처럼 보이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푸른색 커튼을 뒤에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인물 면에서는 썩 좋지는 않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돈을 보는, 장사하는 사람은
들에게는 둘째 주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주는 여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뭔가 권한을 가진 여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완벽하게 남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남을 약간 의심하는 여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권한을 가진 여자와 관련이 있다. 셋째 주가. 그리고 넷째 주에는 걱정이 많고 약간 건강적인 면을 조금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넷째적인 면에서, 넷째 주의 면에서는 내가 활달하지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뭔가 약간 걱정이 많은 주가 넷째 주가 됩니다. 이렇게 좀 이 두 주는 좀 별로죠. 이 두 주는 좋고 자 그렇게 사수 자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그 금전적인 면에서는 일이 많다. 아홉 개나 떴죠. 일이 많으면서 뭔가 몸으로 움직여서 내가 활동성을 가지고 하는 일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돈이 되죠. 그래서 노동력과 관계된 것, 일과 관계된 면에서는 금전운은 긍정적. 근데 몸이 너무 된대. 어쨌든 건강관리를 해가시면서 돈을 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안 좋죠. 헐밋이 듣기 때문에 헐밋입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으로서 봤을 때는 걱정이 많게 하는 어떤 연애운이다. 예, 좀 안 좋다, 사수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윗사람을 믿어라. 나의 안내자를 믿어라. 자, 그리고 히어로펀트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 우리 편 제일주의, 그리고 위에서 안내해주는 사장님, 부장님, 다 이거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을 믿고 가면 된다. 자, 그리고 또한 윗사람과 의논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어쨌든 여성의 비밀과 관계가 있다. 좀 우울하다. 생각이 많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사수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의 총운. 자, 그 다음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자, 그리고 자, 하나, 둘, 세 개까지 제가 뽑았습니다. 자, 염소자리는 보세요. 자, 그럼 길일은, 염소자리의 길일은, 염소자리의 길일은 3일과 11일과 17일과 27일입니다. 자, 그리고, 썬블럭. 물건은 썬블럭이나 스마트폰. 자, 그리고 장소는 쇼핑몰이나 수영장. 자, 그리고, 염소자리는 붉은색이 좋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자주색, 레드, 이런 게, 긍정적인 색깔이라고 합니다. 자, 염소자리의 총은, 그 다음에, 자, 첫째 주, 요금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자, 운명의 수리바퀴가 떴습니다. 넷째 주의 염소자리 분들, 그 다음에, 자, 연애는 타워가 떴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어느 카드하고 굉장히 비슷한 카드를 제가 뽑아, 처녀자리 카드하고 비슷하나요? 굉장히 비슷한 카드를 제가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남자가 와서 잔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알던 사람과 연관되면서 인연이 있다. 그래서 모든 어떤 8월에 어떤 제안을 하거나 기반을 둔 것은 예전에 알던 사람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도 그렇고 직업적인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예전에 알던 사람과 연관된 어떤 컵이나 잔이 있다. 자, 그런데 그거 좋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도 가볼래 하는 것도 괜찮고 사랑도 사랑해 볼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첫째 주에 변화가 있어요. 자, 완전한 끝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거나 이동수, 변동수, 남자의 주도하에 가는 뭔가 변화가 첫째 주에 있다. 자, 그리고 둘째 주에 보게 되면 약간 중독적인 상황이 있어요. 데빌이라고 해서 묶여서 서로 헤어지지 못하거나 내가 어떤 습관,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과 관련이 있고,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얽혀서 가야 되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짝지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연인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데빌 카드는 자신의 중독입니다. 술 중독, 술을 못 끊는 것,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못 끊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내가 발전을 위해서 끊어야 하는 것들을
못 끊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대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빌은 또 내가 막 뭘 팔고자 할 때도 이거 잘 안 팔립니다. 자, 그래서 둘째 주가 묶이는 답답함이 있다. 그리고 연애는 새로 시작하는 연애는 별로다. 왜? 불륜입니다. 자, 그리고 생활적인 습관의 면에서는 청산해야 될 어떤 습관이 있다. 요게 이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뭡니까? 자, 돈을 아끼고 있다. 자, 그리고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말을 안 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요게 셋째 주에 있고, 자, 넷째 주에는 염소자리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떠 있어요. 자, 요거는 휠 오브 폴츠 해가지고 행운이죠. 운명의 수레바퀴죠.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넷째 주에 뭔가 강하게 움직이는 기운 자체가 들어와 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가 지금 내년에 되면 굉장히 좋은 운기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반기 때 열심히 대비하셔서 좋은 운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넷째 주에 굉장히 긍정적인 운, 열심히 맞닥뜨려야 되는 운명 같은 거, 그거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넷째 주. 자, 그리고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뭔가를 해놓고 기다린다. 자, 3주 정도 결과물을 기다려야 됩니다. 금전운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금전운이 3주 정도 있게 되면 좋은 어떤 결과물로 올 수 있고, 어쨌든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한다. 뭘 해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연방 결과가 나오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완즈3를 상징하는데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연애 면에서는 기존의 연예인들, 오랜 동안 연애를 하신 분들은 싸우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잘못된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발각. 자, 그리고, 또는 갑작스럽게 만나지는 연인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 좀 전에 했던 처녀자리하고 똑같은데요. 어쨌든 타워 카드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랑을 하자. 들킬 수 있다. 자, 그리고 연인끼리 다투지 말자도 되는데, 이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더라도 어쨌든, 자, 헤어질 거면, 자, 크게 다투면 안 됩니다. 안 헤어질 거면 크게 다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 자, 판단 내리시지 말고, 이번 달에는. 자, 근데 돈이 되는 쪽을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결과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선택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의 타로 카드를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다음에, 자, 물병자리가 되죠. 자, 물병 자리의 길일은 이번 달에 먼저 길일은 보세요. 길일은 물병 자리의 길일이 3일과 15일, 20일, 31일이 물병 자리일이 길일입니다. 3일, 15일, 20일, 31일입니다. 자, 그리고 물건은 향수하고 거울, 그리고 장소는 대중교통이나 번화가. 자, 그리고 색상은 화이트, 그리고 자주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조금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타로 카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은 제가 계략적으로 좋은 걸 뽑았는데 크게 많은 의미를 둔 어떤 타로 카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 메이저 카드는 요 카드가 지금 하나 떴거든요. 떴고 연애운이 여기 보면 좀 별로죠. 여기 연애운 칼 두 개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운은 조금 별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은 뭐냐면 남자가 막대기 들고 있죠. 이름으로서 이거는 완즈 나이트를 상징하는데 새로운 일과 관계되면서 열심히 한다는 카드가 완즈 나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보자 라는 카드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여행입니다.
여행수, 새로운 어떤 장소를 내가 여행을 간다. 남녀끼리 같이 가는 것도 돼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어떤 것,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카드가 이번 달 운에 떴다. 자, 그런데 활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혹시나 잊고 있는 거 없나 생각하시면서 챙길 필요가 있고, 또 너무 활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뭔가 사고도 날 수 있죠. 그래서 운전 조금 조심하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열심히 한다, 활동적으로 움직인다, 새로운 것과 조금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 첫째 주는 가정의 행복이기 때문에 첫째 주는 가족과 같이 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첫째 주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뭐냐면 여성이 별이 빛나고 별이 또 같이 빛나고 있죠. 그래서 너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빛나는 아이디어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여성이 빛나기 때문에 여성 너는 별이 되어라가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하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양쪽에 물을 붓고 있죠. 그래서 주인이 그러니까 양쪽에 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연애의 솔로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소개가 두 군데 세 군데 들어오거든 그거 다 만나세요. 하나만 만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연애운에서 완벽하게 누군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은 다 만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쪽 다 만나면서 어느 게 진짜 나하고 인연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투자도 두 군데 투자를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한쪽이 어느 쪽이 사실은 더 돈이 될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투자하면서 가자. 양쪽 다 같이 가자. 그리고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다. 여성은 아름답게 하라. 별이 될 수 있다. 자, 그게 둘째 주의 뜻입니다. 메이저기 때문에 물병자리는 둘째 주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셋째 주는 바쁘다. 남의 일에 얽혀서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생각이 많고, 그리고 산에 갈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셋째 주는 물병자리 분들이 엄청 바쁜 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체력을 조금 키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주에는 컵을 든 남자와 관련이 있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남성의 어떤 조금 능력을 보여주는 카드가 되고, 자, 이쪽 저쪽을 다, 이것도 이어도 들고 있고, 이거 두 개 다 들고 있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운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혹시 수험생 분들이라든지 뭔가 두 가지를 결정하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굳이 하나를 결정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다. 또 이건 양다리 카드이기도 합니다. 남성의 양다리. 남성이 두 여자를 다 가지는 것도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남자는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성분들 중에서도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는 뒤에가 바다가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늦은 여행을 하게 돼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넷째 주는 두 가지 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진 남자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 열심히 돈을 버는 카드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돈이 된다. 그리고 연애운은 여자가 두 가지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카드는 주변에 말 많이 들을 필요가 없고 여성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답을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달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애운의 내면의 답은 연애운의 답은 내 내면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지금은 옮기지 못합니다. 직업에 거기에 지금 취직해 계신 분들이라면 옮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취업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은 지금 한두 달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이게 약간 분명히 좋은 소식은 올 건데 기다려야 되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변동이 없는 카드다. 그래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쉬고 계신 분들도 계속 쉬어야 하는 어떤 것을 상징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내가 여행을 가거나 약간 새로운 것에서 뭔가 열심히 하거나 그런 카드가
보입니다. 연애운에서도 봤을 때 이건 남녀가 일치돼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연애운에서도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자, 좋은데 여자가 고민하는 카드가 떴죠. 여기에는 이 연애운 이름 연애운이 아닐 건가. 자, 어쨌든 물병자리 분들 자 받고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가 되죠. 자, 마지막 이제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는 전체적인 안에 거는 괜찮은데 밖에가 이상하게 은둔자 카드가 떴어요. 자, 물고기 자리는 길이를 4일, 8일, 15일, 28일입니다. 자, 그리고 물건은 스마트폰, 복권. 자, 그다음에 요 장소는 레스토랑, 주점. 자, 그다음에 색깔은 옐로우나 아이보리라네요. 약간 노란빛 계열이 괜찮다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청운으로 떴을 때는 헐 밑에 있죠. 할배가 떴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고기 자리 분들은 8월은 뜨거운데 물고기 자리 분들은 할배야. 자,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울하면서 생각이 많으면서 뭔가 휴가 기분이 안 나고 생각이 많으면서 이 산 위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런 카드가 떴어요. 자, 그리고 연구를 하거나 내지는 정신적인 일을 추구하거나 자, 그런 거는 긍정적인데 어쨌든 연애라든지 8월의 뜨거움과는 이 카드는 좀 안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생각이 많다라는 요 헐미 카드가 떴죠. 자,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는. 자, 그리고 첫 번째 주에는 보면 가족과 관련 있고 나의 안내자와 관련 있고 자, 그분은 나의 안내를 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자, 따라가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윗사람과 가정의 윗사람과 그리고 우리 분야에 뭔가 잘하시는 분과 관련 있는 게 연관성이 있다. 근데 이분한테 잘 엎드리게 되면 분명히 그대에게 영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엎드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째 주는 그렇고 둘째 주에는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둘째 주에는 물고기 자리 분들이 어쨌든 마음을 좀 안 좋게 하는 일이 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음의 방패를 세우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셋째 주에는 여성과 관련된 어떤 운이 떴어요. 그리고 여성이 돈을 들고 있죠. 그러면 권한이 있는 여성과 관련되면서 금전적인 권한이 있는 여성과 관련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우리 이사 갈까라는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과 투자의 경우라면 기존 일에 그대로 하시지 새로운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내가 있는 이 공간을 열심히 챙기는 게 이 카드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셋째 주에는 금전과 관련되면서 여성이 금전과 관련된 어떤 카드가 떴다. 셋째 주가 되고 넷째 주에는 여왕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왕으로 대접받는다. 자, 그리고 좋은 거 가지게 된다. 자, 그리고 임신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는 카드이고 어쨌든 엄마 카드다. 여성에게는 긍정적인 카드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여쁜 여자를 만난다. 자, 그런데 그 여자는 조금 물질적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와 이 카드는 두 개가 메이저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주와 넷째 주와 총과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제안이 있다고 나오네요. 어떤 남자가 와서 제안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금전적인 제안에서는 아직 수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제안이라든지 뭔가 금전과 관계된 이직의 제안 그런 거는 비를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은 믿지는 마시고 아직은 움직일 시기가 아니다. 자, 그렇게 금전적인 면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애정의 면에서는 펜타클 에이스가 뜨기 때문에 같이 살아보자 라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결혼을 해보자. 현실적인 것을 자,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같이 지내보자. 같이 사귀어보자. 그러면 우리는 같이 살면서 부부가 돼보자. 자, 그런 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애정운은 긍정. 자, 직업적인 면에서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이 카드 나왔었죠. 그래서 남자의 팔이 짝대기를 다섯 개를 들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어떻게 한다? 토론한다, 토의한다. 자, 그리고 다섯 명이서 뭔가 집단으로 움직인다가 되죠. 자, 이거 열심히 토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어떻다, 시끄럽다, 뒷담화도 있을 수 있다, 뭔가 뒤숭하다가 직업적인 면에서 떴어요.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 아내 운은 둘째 주가 좀 별로고, 그리고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나를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고, 거기에 첫째 주와 넷째 주는 긍정적입니다. 또는 연애운에서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리 앞에 편에서 뒤에 물고기 자리까지 달 운세와 그리고 달 운세와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직업으로 나누어서 제가 카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다운을 뽑아드렸고 계속 주운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합쳐서 참고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달도 긍정적이고 즐겁고 활동적인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